네, 안녕하세요.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장현세라고 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앱 개발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게임 말고 앱. 게임 개발사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큰일 났네요. 오늘 원래 앱 개발사 분들을 대상으로 좀 준비를 해보긴 했는데 아마 게임 개발사 분들께는 아마 좀 복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사실 그 앱 개발사 분들께서 게임 개발사 분들한테 어떤 점들을 배우실 수 있고 그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구글 플레이에서 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앱보다는 게임이 매출 창출을 더 많이 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유저들이 게임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다면 아직까지 앱 쪽으로는 아 내가 이거를 돈을 써야 하나? 내가 이걸 정말 결제를 하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딜레마에 그 유저들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앱을 좋은 앱을 개발하심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돈을 지갑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게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게임 개발사들은 타개를 하는지, 물론 게임에서 사용하는 비법들이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 앱 개발사들이 게임 개발사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사용을 해서 많은 유저들한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유저의 밸류부터 먼저 좀 다시 짚고 넘어가면, 성숙한 시장으로 갈수록 유저를 유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아까 정정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앱이나 게임이 굉장한 롱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앱과 게임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게임하고 앱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죠. 유저들이 오래 남아야 유저들이 쌓이고 그 유저들이 또 바이럴을 일으키고 더 많은 유저들이 앱이나 게임을 사용함으로써 라이프타임 밸류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시겠지만 게임이나 앱 둘 다 리텐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퀘트라라는 기업에서 이제 좀 출시한 자료인데, 그 DAU가 높은 기업 순으로 10위까지, 50위까지, 그리고 100위까지 5천위까지 잘라서 리텐션 지표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시일이 지나면서 그래프가 옮겨갈수록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상위권인 앱일수록 유저 이탈이 낮고 그 추이는 게임이나 앱이나 좀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저들이 많고 그 유저들이 얼마나 그 앱과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에 따라서 리텐션 지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텐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들은 유저 유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초반 출시했을 때 첫 7일 안에 리텐션 지표를 어떻게 올리는지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굉장히 많이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유저들을 어떻게 유저들 대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리텐션이 또 높다고 해도 그 결제하는 유저들은 또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죠.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수의 그 유저들만이 지금 돈을 결제를 하고 있고 그런 추이들 다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리텐션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게임 개발사들도 역시 모바일에서는 결제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결제율이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적용을 해서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유저 유입과 롱텀 밸류의 라이프타임 밸류의 이제 공식에 세 가지 요소들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텐션하고 당연히 돈을 사용하게,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텐션 때 어떤 활동들을 하고 모네타이제이션 때 어떤 활동들을 해야지만 유저들이 정말 앱과 게임에 로열해지고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리텐션을 위해서는 유저들을 일단 데리고 와야겠죠. 어떻게 유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유저를 유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유저들을 안 빠져나가게끔 어떤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지 또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유저들을 결제자로 어떻게 컨버트를 하는지가 이제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 로그인은 뭘 써야 되지, 뭐 내가 어떤 유저들 타겟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이 인앱 가격이 그 유저들이 좋아하게끔 내가 세팅을 했나,
이거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이제 돈은 뭐 이거는 무조건 뭐 챙겨야 된다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맞는 답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게임이든 어떤 앱이든 그 앱과 게임에 가장 어울리는 요소들을 집어넣는 게 유저들한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소셜그래프가 없는 게임에 억지로 뭐 소셜그래프를 집어넣는다고 하면서 유저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RPG 게임에 그 소셜 요소가 크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앱에서 굳이 필요한 그 로그인이나 뭐 이런 기능들을 넣는다면 사실 유저 입장으로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사실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앱이나 게임에 잘 맞게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 가지를 크게 필러를 제가 나눴어요. 일단 하나는 온보딩이고, 하나는 인게이지먼트고, 하나 컨버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인게이지먼트 클리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절벽이에요. 절벽. 언제 내 앱이 유저에게 중요한 앱이 되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삭제할 앱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첫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조금 보여드렸지만 출시 후 첫 7일의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7일 동안의 탑 100, 그 상위 100개 이제 앱 캐테고리의 이제 그래프들인데,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리텐션 지표가 굉장히 올라가요. 40%까지 올라가죠, 맨 위는. 이토록 정말 앱이든 게임이든 정말 초반 출시했을 때 7일 리텐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게임 개발사들은 뭘 하느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문툼이라는 그 개발사에서, 1인 개발사에서 그 출시를 한 던전 999라는 게임인데, 제가 대표님을 개인적인 대기치는 굉장히 위트가 있으세요. 그 드립도 많이 치시고 이제 하는데, 그 본인의 정말 그 자연스러운 드립들을 딱 게임에 녹여내는 그런 출중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에 따르면 튜토리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뭐 다 게임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지루한 튜토리얼보다는 좀 위트 있게 어떻게든 유저들의 좀 관심을 더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 튜토리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고 딱 끝나니까 유저들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멘트가 되게 웃깁니다. 크리스탈을 100개를 지급해드려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우 뭐 이런 걸 다, 아니면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립을 이제 자연스럽게 녹였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저들한테 그 감성을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와, 이 게임은 정말 신기하게 개발이 됐구나, 정말 독특하구나 라고 해서 리텐션이 좀 높았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캔크사 다 잘 아시죠. 캔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토리얼도 튜토리얼이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유저들이 그 게임에 대해 익숙한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충전되는 시간을 유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생명이 언제 충전되는 게 가장 유저들이 좋아하는지 그걸 세그먼트별로 나눠서 뭐 어떤 유저들한테는 이런 핫도 충전 아이템을 갑자기 팝업을 띄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각각 다른 유저의 세그먼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유저들을 기쁘게 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인데, 투다츠라는 게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그 두세 명의 개발사가 좀 전 세계에 히트를 터뜨린 이 플레이다츠의 투다츠라는 게임은 난이도 조절을 하기 시작해서 딱 처음 출시했는데 리텐션이 그렇게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아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아 이게 난이도가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이제 밸런싱이라고 하죠. 밸런싱을 이제 맞춰가면서 유저들의 이탈을 좀 막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게임 개발사들이 어떻게 유저들을 빠져나가지 않게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꼭 게임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OKCupid라는 그 앱이 있는데, 사실 OKCupid가 기존에는 인게이지먼트가 적었을 때, 리텐션이 좀 낮았을 때는 어떤 튜토리얼 방식을 했냐면 그냥 Q&A만 이제 딱 넣어놨어요. Yes or No, Yes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어떤 질문의 리스트에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을 넣어놨는데 정말 리텐션이 낮았었거든요 이때. 아 왜 내가 이거를 질문을 지금 답하고 있어야 되지? 난 빨리 앱을 쓰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사실 리텐션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초반에. 근데 아 이건 튜토리얼이 좀 잘못됐구나, 좀 더 유저들한테 어필된 튜토리얼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바꿨죠.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본인의 사진을 올립니다. 올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스킵을 합니다. 그랬더니 D7 리텐션이 21%나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유저들이 지겹지 않게 튜토리얼 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을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리렉스틱스라는 앱은 그 유럽의 헬스 앱이에요. 헬스 앱인데 일단 로그인 방식에서 방식에 이제 조금 뭘 추가를 했는데,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로그인 방식에서 뭘 추가를 했느냐, 나의 운동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 하나 딱 그 기능 하나를 또 넣어놨어요. 운동 기능, 운동 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운동은 목표가 있어야 이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 유저들한테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게 하나 함으로써 그 튜토리얼 한 기능만 추가했을 뿐인데 58%라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리텐션의 그 향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튜토리얼을 기본적으로 넣으시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유저들이 어떻게 유저들이 앱을 생각하는지,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튜토리얼을 잘 짜시면 리텐션에도 분명히 출시 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방금까지는 이제 유저들을 처음에 어떻게 내 앱이나 게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 하느냐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그 유저들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 유저들을 분석을 해서 그 유저들한테 어떤 뭐 아이템들을 주든 뭘 주든 이제 또 연구를 또 하셔야 되는데,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튜토리얼을 잘 와서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걸 그렇게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또 유저들이 앱이나 게임에 대해서 실망하라고 바로 이제 삭제를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유저 세그멘트에 대해서 각 사용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가라는 그 유럽에 있는 게임 개발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딱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유저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뭐 새로운 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새로 유저가 들어왔죠. 그 유저가 생각보다 빨리 결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을 early spender라고 카테고라이즈를 합니다.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그 높은 금액을 사용했다 그러면 early heavy spender, 빠른 결제를 하는 지갑에서 많은 돈을 꺼내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 금액에 따라서 미드 스펜더로 나뉘고, 그 미드 스펜더에서 또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결제를 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결제를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분류를 합니다. 제가 그 전체적인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놓고 그 분류된 유저들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우가라는 개발사입니다. 이런 비슷한 원리로 스페이스 앱이라는 또 해외 개발사가 유저들의 활동을 다 측정을 하고 유저들의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어떤 유저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7일 동안 굉장히 많이 해요. 즉 출시 때부터 첫 7일 동안 유저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은 유저들 대상은 그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분류한 유저들에게 어떤 아이템을 제공하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개발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유저가 맨 왼쪽에 유저가 그 스페이스 앱 게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스페이스 앱에서 이제 활동하는 걸 보고 그 개발사에서 이 플레이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한 다음에 세그멘트를 또 나누겠죠. 예시로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딱 보니까 아 얘는 한 뭐 라이프타임 밸류가 한 뭐 미디엄이라고 치고, 근데 딱 보니까 얘는 한 번에 돈을 많이 써. 한 번을 쓰되 돈을 되게 많이 써. 그러면 좀 비싼.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80파운드예요. 맨 위가. 한 번 쓰되 돈을 많이 쓰는 유저로 분류를 한 거죠. 아래는 좀 게임을 오래 즐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번 낮은 가격으로 결제를 하는 유저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다른 결제 그 인앱을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아래에 있는 거는 15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세그멘트를 분류를 해놓으면 사실 어떤 아이템을 보여주는 거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 계획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유저들의 리텐션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뭐 막 돌아다니시면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파이어베이스 중에 이제 기능 하나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스페이스 AB 세그멘트 한 그 두 가지 있죠. 그걸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고 이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설정해 놓은 세그멘트한테 어떤 제품을 보여 줄지에 대해서 다 설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강연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꼭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세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들어보시고 한번 적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외에 그 개발자 콘솔은 다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구글 플레이에 어찌든 업로드를 하시고 안드로이드 어떻게든 개발을 하시고 구글 플레이 업로드 하셔서 이제 출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개발자 콘솔을 항상 거쳐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추이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정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 매출 추이 그리고 뭐 그분들보다는 좀 더 적게 하지만 그분들은 또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도 이제 여러 가지 추이를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개발자 코스에 추가한 것들은 저희가 코호트 분석 기법을 이제 따라서 유저들의 재구매와 그 유저군의 기간을 따라서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제 파악이 가능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개발자 코스에 다 있으세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발자 콘솔을 잘 보시면 정말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있었던 프로모션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계획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다 개발자 콘솔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능이 추가된 게 그 유저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유저입이 어디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오가닉으로 들어온 유저들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뭐 저희 그 광고 쪽에서 들어온 유저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쫙 나열을 하는데 이거를 그 딱 보시고 아 어떤 채널에서 내 유저들이 들어왔구나 유저입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내가 활동을 해야 됐구나라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 구조에서. 그리고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여러 번 얘기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플레이스토어 요즘에 그 중소개발사 분들이 A/B 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A/B 테스팅은 결국에는 아이콘 테스팅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게임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RPG 게임들도 여성 캐릭터로 아이콘을 딱 박아놓으면 게임을 일단 다 눌러봐요. 여성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 동일한 아이콘을 미국에 딱 저희가 그 좀 지원을 해드렸는데 컨버전이 한국만큼도 안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앱이나 게임의 첫 이미지는 아이콘이에요. 그렇죠? 저 카드 UI 아이콘이기 때문에 아이콘이 얼마나 유저들의 이목을 끄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자 콘솔 내에서 A/B 테스팅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어떤 유저가 어떤 국가에서 어떤 아이콘을 좋아하는지 연구를 하신 다음에 출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제공하는 거는 뭐 그 유저가 구매자로 얼마나 컨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트래킹 툴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작년에 아마 새로 론칭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저들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측정을 하고 얼마나 어떻게 유저들한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콘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거 다 한 2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유저의 리뷰는 유일하게 유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정재 부장님께서 뭐 구글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뭐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다고는 했지만 어찌 됐든 유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유저 리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안 되면 그냥 별점 1점 주고 딱 삭제해 버리잖아요. 한국 유저들이. 그런 거를 근데 잘 보시고 가끔 잘 답 그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 때문에 크래시가 됐는데 그걸 해결을 하셨어요. 그럼 그 해결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 1점 별점에 답변을 딱 달아주시면 간혹 그분이 감동을 해서 5점으로 올려주고 다시 앱으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유저들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유저 리뷰는 꼭, 꼭 어떤 대표분은 한 분이서 직원들은 다른 일 시켜놓고 그 리뷰만 작성하고 계세요. 어떤 대표님, 어떤 대표님은. 그래서 그 정도로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저와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유저 리뷰를 숙지 잘 연구하시고 유저 리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신 게 굉장히 앱이나 게임을 다 떠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석 방법, 뭐 개발자 콘솔의 이런 행동 패턴, 뭐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사용한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한 앱 개발사가 있어요. 이제 위시라는 그 쇼핑 앱인데 이분들은 유저의 행태를 분석해서 그거에 맞춘 형태로 유저들한테 다 다른 쇼핑 아이템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유저는 이런 구매 행태가 있어. 이 유저는 이런 구매 행태가 있어. 이 유저는 좀 더 비싼 걸 원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분류를 해놓고 딱 유저 세그멘트에 따라서 다른 쇼핑 아이템을 보여주니까 거의 유료 전환이 10% 상승을 했던 그 효과가 있던 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저의 행동 패턴, 유저가 어떤 식으로 앱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아이템과 적절한 그 구매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보여주시면 정말 유료 전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일단 분석을 다 했어요. 분석을 다 하셨고 이제 플레이 다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다 분석을 하고 이제 분석했는데 정말 유저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많이 쓰겠구나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처음에는 처음 나왔을 때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UI가 별거 없었어요. 그냥 넥스트, 뭐 플레이 나우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구매를 할 수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추가를 했죠. 스테이지 시작할 때 뭐 부스터를 그냥 부스터 지금 사면 이 스테이지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부스터 사는 그 옵션이 생겼고 그리고 이 저희가 지금 되게 주목하고 있는 거 그 초록색 버튼들 있죠. 이 두 번째 그 스크린샷을 보면 초록색 버튼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 치우쳐진 이유가 뭐냐면 유저들이 가장 잘 누르는 공간이라고 그걸 또 연구를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띄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율이 6%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개발사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유저들의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조금 더 구매를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도중에는 원래 구매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게임 도중에 막힐 것 같을 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또 게임 플레이 내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놔서 이거 역시 구매 그 매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ARPDAU가 5%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 기능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그 사실 날씨를 매일 요즘엔 세상이 좋아가지고 날씨를 아침마다 이제 보실 텐데 비가 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딱 출근을 했는데 점심 먹을 때쯤 비가 오는데 비가 계속 저녁 때까지 퇴근 때까지 와요. 그러면 편의점으로 향하실 겁니다. 1,000원짜리 비닐 우산을 사시러. 결국에는 비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산을 판매를 하면 유저들입니다. 일반 분들은 다 가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사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에바웃 게임 생태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유저들이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서 어떤 아이템을 제공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탐탐이라는 앱인데 아주 정말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원래는 유료 앱이었습니다. 유료 앱이었고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아직 유료라는 키워드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그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컨버전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자. 그래서 무료로 전환을 하시고 인앱으로 좀 바꿨는데 인앱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내비게이션 앱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앱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이제 고민을 하셔서 인앱을 설계를 했는데 딱 무료로 푸셨을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가 떨어지면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방식의 인앱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쓰다가 갑자기 더 이상 내비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를 다 써버렸으니까. 그럴 때 이제 유저들이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인앱 모델을 바꿨더니
거의 뭐 두 배 이상의 그 유료 유저 수가 이제 성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카운트다운을 보고 유저들이 이제 유저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어씨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드디어 돈을 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어찌됐든 경험을 계속 해주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유저가 이 앱을 쓰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도를 한 것이고 그거 때문에 정말 많은 유료 유저들을 확보했던 정말 좋은 케이스로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해서 이제 좀 말이 좀 빨라지고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롱텀 라이프타임 밸류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저 유입을 어떻게 유저 유입을 했을 때 그 유저가 초반에 이탈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유저가 남아있을 경우에 그 유저 세그멘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저들이 활동하는지 연구를 하시고 아이템을 계획하시는 것,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유저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보여주고 어떤 상품을 줄 거고 어떻게 구매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앱 개발하실 때 유저를 항상 잊지 마시고 유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항상 숙지를 하신 후에 개발을 하시고 론칭을 하시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